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 클럽입니다. H1B 오늘 제 5위에 있는 투자 설명서, 이 자료 분석 총 26페이지 짜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카인드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다운받아서, 같이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부분들 지금 이제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총 26페이지짜리 PDF 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기존 거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저도 바로 지금 다운을 받아서 바로 지금 저도 그냥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HLB 뭐 계열사 구조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번 IR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리보세라인이 성공하면 적응증 확장도 있습니다만 기타 이제 얼마만큼 파이프라인을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베이징사가 그렇거든요. 돈 벌면은 계속 R&D 부어가지고 파이프라인 늘리는데 그걸 시장에서 반응을 해줘가지고 시가총액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 중심의 적응증 확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민호믹이라든지 베리스모 쪽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민호믹은 결국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상 결과 이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베리스모 쪽은 아직 이제 일상 초기니까 R&D가 이렇게 뭐확 이게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만 결국 리보세라님의 확장 자체에서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HLB 입장에서는 뭐 간암, 선량암, 위암 뭐 대장암입니다만 이 간암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큰 폐암 쪽 여기에 어떤 이제 기대감이 뭐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 뭐 간암, 선량암, 위암, 뭐 교모세포종. 그러니까 주로 타이틀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암이 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선량암 같은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 관련해서 국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식약처에서 요구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 결국 일종의 보면 이게 이제 CR 레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제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한 부분이 열렸고 이제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간암이 터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또 이제 파급력을 가지는 게 이민호믹의 교모세포종이거든요. 그만큼 예후가 안 좋고 뭔가 데이터가 좋으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다. 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그것도 올해 이제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임상 데이터 분석, 이거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로쉬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어떤 부분들, OS 값. 그 다음에 PFS 값도 이제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DCR 관련되는 부분, 시장 점유율이 이제 미국 시장 규모로 50%거든요. 미국 시장의 전체 시장의 이제 75% 정도를 차지하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정해 놨잖아요. 로슈가 70%가 아니라 51%로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1%에서 25%로 그이 부분도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제는 뭐70% 이야기 그 부분만 안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 승인, 2022년도에 승인하고 작년도 이전 성과를 보냈기 때문에 HLB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점유율 상승을 벤치마킹해서 타켓은 로슈입니다만 이런 어떤 흐름들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값도 좋고 로슈의 이제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간 손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맷 니즈를 가장 충족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니까 캄릴주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키 오피니언에도 어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리보세인 캄네주맘의 주요 현황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임상 관련되는 학대들을
실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님 NDA 진행 과정,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파이널 리뷰가 3월 달입니다. 3월 말에 이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일, 11월 달, 그러니까 뭐 미드 사이클 리뷰, 리보세라님 중심입니다. 여기는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을 리보세라님 NDA 진행 과정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인데, 그냥 저의 그냥 내 PCR이면 지금 FDA 분위기 보면 5월까지 딱 채워가지고 16일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이제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최근에 연말하고 연초에 어떤 분위기도 최종 이제 포드파 일정 대비 많은 거는 뭐석 달, 뭐한달 반,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지금 결정을 내준다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바이오텍의 기업 비교 테이블도 기존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인사이트하고 에자이하고 베이진사. 그래서 진행군 회장은 여기는 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그 뒤에 이제 결과 나오고 이제 주가 빠졌지만 HLB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뭐 계속 갈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요번에도 뭐이 부분도 하지 않을까 싶대요. 그래서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19년부터 이제 허가 받으면서 여기는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허가가 지금 두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FDA 쪽에서 몇 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개나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장기 상승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재료를 닿으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올라가는 주가는 없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주가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NDA 승인 이후에 매출 추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승인 이후에 상업화 과정에서도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베이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킨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FDA 허가, 그 다음에 이제 티슬레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허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단에 올라가는 게, 이제 2021년도 요때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토탈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출이 가세해서, 이제 이런 구간들. 그 다음에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식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잘 이렇게 비교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승인하고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FDA 승인 받아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일렐릴리라든지 최근에 암전같이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예외인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이제 장기 상승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뭐 보편적인 어떤 이제 차트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정말 드물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간암 환자, 결국 이제 약물 시장의 어떤 볼륨이 좋으려면 약가도 비싸야 되고, 이걸 처방하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오랫동안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는 항암 라인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그래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래 쓸수 있고 약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케미칼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그쪽이 약가가 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간암 환자 수에서 보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글로벌 환자 수가 이뭐 100만 명 가깝게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바이러스성 관련 빼고도 이제 대사성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게 이렇게 대사 질환이 많이 생기니까 간암 쪽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환자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간암의 이제 시장 규모가 3조인데요. 2030년도에는 한 12조니까 지금보다 4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커지는 규모에서 이제 2027년도까지 해서 매출 3조, 영업이익 2조 6천억대, 요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원가는 산 쪽에서 하는데 파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로우슈에 이제 티센트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서 약가를 그렇게 많이 안 낮춰서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약가가 이제 학정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니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치료제 경쟁 점유율을 보면 작년도 2월달, 11월달에 많이 바뀌었죠. 요게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로우슈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년차 만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슈가 이 그 치료 중단율 자체가 70%고 그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간 손상 관련해서 심한 상태인 환자에는 효과가 없고 이런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허가받고 압도적인 이제 1차 치료제 공급받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리보세네카 캄네즘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놀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키 오피니언들도 예. 마이팔 교수 같은 경우에는 프랙티스 체인지, 근원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는 거.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슈의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출시 이제 초에는 이 정도 어떤 매출이죠. 그다음에 2년 차.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요거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좀 분석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예. 그 다음에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제 일단 키오피너디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로 20개를 넘은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게 작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쇼라페닙이 그냥 있는 것보다 이거 이제 2, 3개월 정도 느려가지고 1차 치료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느리지 못했다가 로슈가 나오면서 제법 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OS 값을 막 느리고 한 건 아닌데도 이게 허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확률은 점점점 높아지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보다는 지금 더 지금 확률적으로는 늘어 있는 상태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임상 자체가 이제 차일드 퍼 쪽이 아니라 이 RB 등급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별로 이렇게 여기서는 간송상 정도가 좀 그 괜찮은 쪽에서는 효과가 보이는데 여기는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으로 리보세네카 캄네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약점을 이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 히말리아 관련되는 부분인데 RB 1등급, 2등급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환자의 효과가 있지만 당사의 치료제보다는 OS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효과는 있는데 OS 값은 얘는 그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도 뭐 경쟁 우위가 서 있는 어떤 상태고, 그다음에 RB 등급의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의 환자가 글로벌로 보면 60%니까 여기를 이제 치료 확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리보세라닙 캄네주마는 반감기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할프라이프가 이제 몸의 혈중 농도가 낮아진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반감기가 이제 길다 이러면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네카 캄네주마 후행약물, 요거는 이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되는 부분 말고 이제 경쟁사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형태에서 리보세네카 캄네주마의 병쟁사 관련해서 이제 준시 쪽에서 뭐 토리팔리맘,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두발루맘, 브리스톨 마이어스,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여러 약물들이 지금 있는데 임상 종료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5년 내로 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일상이 될 것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후속 주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경쟁 강도는 좀 약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보세네카 캄네주마 간암 치료제 중에 가장
OS 값이 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간암 발병인자와 상관없이 모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성이든 비바이러스 상관없이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 손상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임상 중장률이 타 경쟁사들 가장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괜찮고, 방광기도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임상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달에 란셋에 게재되면서, 그래서 키 오피니언 리드가 이번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뭐 부분이다. 그 다음에 복용 기간 대비해서 이 치료 중단율,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초록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었고, 기존에 내용 나온 있네요. 아, 그래서 좀 제가 궁금했던 사항, 결국 이제 캄릴리주막 관련해서 이 지금 C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은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뭐 워딩으로 뭐 Q&A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업데이트된 어떤 자료가 아니라, 예, 기존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방제 돌면서 IR 자료 제가 입수하는 어떤 PT 자료하고는 또 좀 달라서 그냥 스탠다드형의 그 자료를 오늘 PT에는 뭐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구두상으로는 분명히 캄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그 내용들, 1월 달에 지금 가장 지금 핫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싶으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고, 주가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48,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방향성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오늘 또, 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5장 마감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